제가 이제 질문을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자꾸 잘하셨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부족한 건 없으셨나. 우리 정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사건 깔끔하게 구속 안 되느냐. 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안 됐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거 안된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질 수 제가 답변 드려도 있게 될까요? 되는지. 예.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두 번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를 아니, 누구 이끌어내서 책임일까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유의 일이었죠. 그 이후에 우리 사법체계에서 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니, 영장을 제가 기각했다고 이제. 해서 그 행동 자체,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은 저는 자행이라고 생각해요. 폄훼하고 조롱. 나경원 아니, 후보님이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공소시효 얘기까지 나온 것인데요. 아니, 저는 그거 적절한 태도가 자, 그 아니라고 책임은 생각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십니까? 법무부 장관 책임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책임입니까? 그건 사법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아니, 수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판사 출신 아니신가요? 정부의 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또는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보다도 검찰이 늦었던 것 또는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 누구 그걸 책임입니까?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자, 저는 상식에서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 후보님께서도 그걸 모르시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끝까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원하는 수사, 우리 국기문란됐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 정부의 지지율을 윤 정부가 무엇을 잘할까 하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잘못된 정의는 바로잡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법무부 장관 책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문정권 때 검사로서는 아주 탁월하셨어요. 정말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정말 초인류의 사건을 벌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을 화려하게 열어줬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기소하신 거 잘하셨습니까? 검사로서 할 일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심이 난 상황이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제가 당시에 같이 수사를 했던 뭐 저는 일부러 누굴 끌어들이는 건 아닙니다. 수사팀장이시죠. 아니요. 대통령님과 같이 수사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토론을 많이 했었던 사안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붕괴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 탓 말씀하시니까 좀 네, 섭섭하네요. 나경원 후보 주도권 8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제가 대통령 말씀드리는 것은 나경원 후보께서 질문하는 질문들의 프레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질문들만 하신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